네, 여러분, 제가 오늘 도착한 곳은 인천에 있는 이쪽에 이제 매매를 희망하시는 사장님이 계셔서 제가 찾아오게 됐는데요. 아무래도 지금 요즘에 날씨가 엄청 습하고 또 막 소나기도 너무 많이 내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날씨가 사람을 잡는 것 같아요. 그래도 한번 힘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날씨가 더우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. 여러분, 비가 또 갑자기 엄청 오고 있어요. 비가 이렇게 또 갑자기 엄청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조금 이따 가야 될 것 같아요. 아까 간판이 보였는데. 사장님이 샤워하고 나오셨네요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네, 아니, 괜찮습니다. 여기 명함이요. 감사합니다. 어제 손님분 잘 보셨다고. 여기가 독점 사건이라서 그렇죠. 그렇게 싸게는 안 팔아요. 거품 많이 들어가 그것도 안 되고 불린 거예요. 우리 집은 한계가 있어가지고, 왜냐면 꼭 팔아야 될 물건이 아니거든. 맞이라고 판다. 뭐 깎을 줄 알았잖아, 이러면. 그건 안 돼. 18억? 네. 비싸다고 하는데. 비싸면, 솔직히 이 건물은 여기서 가게 맞아요. 네. 우리 집은 한 달에 몇 번 안 살 정도예요. 거의 비어도 한두 개. 여기 할 때도 하나 내놓잖아, 가격 봐라라고. 그만큼 장사가 잘 된다. 숙박은 없지. 거기서 설명을 하고 그러잖아. 와서 봐야지. 그 사람들 안 왔으면. 얼마인지 왜 계산을 안 하세요? 네. 우리는 그런 계산 안 하고 옛날부터 희한한 게 아니야. 우리가 식당 30년 했는데도 식당에서는 한 번도 안 와. 적자 보면 거기 부동산 딱 그 정도고. 안녕하세요. 제가 여기 매물을 잘 보고 나왔는데요. 여기는 제가 그냥 모자이크를 처리를 하고, 여기서도 참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. 여기 오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렸거든요. 왕복하면 이게 3시간이거든요. 이렇게 매물을 직접 눈으로도 많이 확인하고 다니는데요. 오늘은 뭐 딱히 크게 성과는 없었지만, 이것도 경험이라고 생각하고, 여기 사장님이랑 막, 여기 영상엔 안 담았는데 막, 카치카 막 하고 막 그랬거든요. 땀도 다 젖은 것 같아. 영화로 무장하고 왔는데. 잠깐.